안녕하십니까. 한강릉시 부동산 대표 나은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주차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고 그리고 현황이 어떤지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찍게 된 동기가 지금 앞으로 같은 경우도 상가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상가 입점하신 분과 상가에 오신 손님들, 특히 또 주변 상가에서 주차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윗동, 그래도 밑에 동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윗동은 좀차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늦게 이제 귀가하신 분들은 주차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장 그 주차 대수를 얼마나 지어야 되는지 저도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요즘은 차량이 한 대만 있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차가 지금은 재산이 아니죠. 하나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가격하고 차량 가격하고 그렇게 비율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워낙 부동산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차량은 아무리 비싸야 대충 아무리 비싸야 뭐 1억대 중반이잖아요. 싼 거는 뭐 2, 3천원대 시작해서 1500,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차는 필수품이지 더 이상의 부를 나타내는 척도는 아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차량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 개개인 간의 필요에 의해서 차를 여러 대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 대 갖고 있는데 법에서는 한대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동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이 주차 대수를 좀더 많이 확보하게끔 해라. 물론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나 재건축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이 주차 대수를 몇 대로 정하냐에 따라서 그 사업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긴 한데 적어도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차 대수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서울시 주차장 설치 기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서울시 주차장 설치 기준 보면 주차장법에 따른 서울시 조례를 보면은, 자,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 면적당 134 해배당 한 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아파트 상가가 있죠. 아파트 상가 있으면 아파트 입점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에 오시는 손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상가의 주차 대수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기준이, 밑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오히려 상가는 면적이 더 넓어요. 134. 그 다음에 아파트는 85.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저기 아파트는 이제 평형이 85 해배, 즉 34평방 이하가 있고 33평 초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근생 시설, 즉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134 해배당 한 대이기 때문에 134면은 40.5평당 한 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가는 면적이 아파트보다 더 적은 경우가 많죠. 뭐 12평, 13평, 6평, 7평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상가 수는 많고 상가에 오시는 손님도 많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근생 시설에 대한 주차 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상가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상가를 방문하신 분들, 또 상가에 입점하신 분들, 그분들도 차를 갖고 다니시는, 출퇴근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거를 134가 아니라 예컨대 40, 뭐 예컨대 50 해배당 한 대씩 해서 주차 공간을 넉넉하게 해서 상가를 방문하시는 그 상가 주차장 주차 문제 때문에 아파트와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상가에 이제 법률적인 소송이 많이 일어난 게 상가에 입점하신 분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해달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상가에 내방객 손님까지 계산해서 오히려 주차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50 해배당 한대 정도, 이렇게 해서 주차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게 하고,
상가를 방문하신 분들은 상가 주차장에 세우고 아파트 내부로는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입법적인 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여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보면은 이제 이게 보면 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서 산정된 주차 대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 이런 걸 해서 주차 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그 다음에 이상을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30 해배 이하인 경우는 0.5대, 65 해배 이하인 경우는 0.8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울시 여기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절 보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85 이하면 서울시 특별시 같은 경우는 75 해배당 한 대입니다. 그다음 85 초과된 경우는 65 해배당 한 대.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 해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 면적 기준에서 주택 대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수도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서울시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75 해배당 한 대, 그다음에 85가 초과된 면적은 65 해배당 한대 이런 식으로 주차 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보면 상가가 134로 해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50 해배당 한대 정도 해서 상가 입점하신 분과 상가를 방문하신 분들 그래서 상가를 50으로 잡으면 50 해배당 잡으면 0.302 하면 15평이에요. 오히려 더 낮춰야 돼. 상가가 15평 되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가 하나당 주차가 허용이 되려면 단위를 더 낮춰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이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가를 더 면적을 많은 면적당 한 대만 하게 했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더 적게 아파트 비해서 더 적게 마련하도록 기준을 하고 있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자, 아크로 리바임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관리처분 당시에 주차 대수 보면 전용 면적 85 이하 는75 해배당 한 대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보면 1018대가 법정 대수고요. 그다음 85 초과되는 경우는 65 해배당 한 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79.54대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099세대로 됐고요. 자, 근린 생활 시설은 1123 해배인데 이거를 134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면 8.93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반올림하면 8대가 되는 거예요. 상가는 반올림을 해서 버리는데 주차 같은 경우는 한 대라도 이렇게 하면은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19대가 되겠죠. 1019대가 되고 그 다음에 70, 80대가 되겠죠. 80대 플러스 1019. 그래서 109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반올림해서 0.5보다 아린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대를 더 만들라고 하는 거고 있고 상가는 반올림해서 버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상가가 예를 들어서 아크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상가를 구역에서 신청한 게 저기 상가에 대해서 주차를 만들어 놓은 게어열열몇 대인가요? 열몇 대가 1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대 정도. 그래서 보면은 지금 상가가 우리 아크로 같은 경우 세대가 아파트 1013세대다가 상가가 34개예요. 그러면 1100세대인데 이거를 총 주차 대수하고 세대 수로 나눠 버리면 1.224대예요. 그래서 주차 면적은 1.224대인데 상가가 34개인데 현재 상가가 9개인가 10개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차 대수가 굉장히 상가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상가에 입점하신 분들은 아크로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상가를 방문하신 외부 손님들은 아파트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상가에 주차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아파트 주차장도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상가 입점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이용을 현재는 불허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례로 관련 규정을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되고 더 좋은 거는 조합에서 이 조례에 관계없이 주민의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업성은 나빠질 수 있지만 이거는 지하면적이기 때문에 땅을 파서 주차 면적으로 만들면 이거는 건축 면적과 관계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땅을 파내고 흙을 실어내다 나르는 과정 중에서 건설 비용하고 해서 비용이 더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업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주민들이 이제 아파트 한번 지어놓으면 3, 40년 사는데 주차 대수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매번 그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주차 대수를 넉넉하게 그래서 한뭐 1.7대, 1.8대 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 이런 거를 바꾸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조합에서도 조합원의 그 복지를 위해서 좀 넉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사업성이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지만 아파트 한번 지어지면 다시 땅을 또팔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흑석 3구역 아파트 관리처분 변경 당시 주차 대수 보면 이제 이번 책자를 보니까 여기도 보면 1.274대 1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흑석 3구역은 그 터가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그걸 파내면 주차 대수를 많이 만들 수 있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대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외부 주차장도 허용하게 해주면 돼요. 예컨대 해가든이 그렇거든요. 해가든이 주차 공간이 넉넉해서 외부 주차를 받아서 한 대당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관리비를 충당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이제 많이 그런 거를 없애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민들도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주차 불편함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초창기 때는 이게 가능했던 게 주차 공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도 1.224대밖에 안 되고 흑석 3구역도 1.274대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걸 좀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크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3구역은 지금 텃밭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1.5대 정도 흑석 9구역 정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흑석 9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변경 당시의 주차 대수 그 책자를 보면 세대수와 그다음에 저기 주차 대수 나누면 1.503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 9구역은 1.5대 1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넉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더 키워도 될것 같긴 한데 현재 보면 이 주차장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흑석동의 3구역, 9구역, 그다음에 1, 2구역, 11구역 하실 때는 이 주차 공간을 좀 넉넉하게 하는 게 좋다. 나중에는 이제 주차 전쟁이 되기 때문에 살면서 그 주택의 그 쾌적함도 중요하지만 이 주차 공간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를 편하게 할수 있다라면 그것도 또한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간단하게 보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134 해배당 한 대로 되는데 이거를 아파트보다 더 낮추어서 실제로 상가가 면적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부 손님도 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거를 기준을 낮추어서 예컨대 50 해배당 한대 정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싶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법정 대수를 비율을 법정 대수에서 1.5배 정도로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합은 스스로 알아서 사업에 좀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그 주민들,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 대수를 좀 넉넉하게 만드는 게그 아파트 가격도 올리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우리 조합 관계자분이라든가 그 임원분들 또는 조합원님들도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아침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셔서 쾌적한 아파트 만드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의회는 이런 이제 서울시 조례에 이런 거를 현실성 있게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